터넉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네, 지금 삼국지는 좀 그래요. 뽕발물이라니까, 뽕발물. 전략게임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걸. Reinforcements have arrived. 예를 들면 그게 식덕 게임일 수도 있겠지. 전략 게임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범주 오류죠. 범주 오류지. 자,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병력이 좀 있는데 얘들을 한꺼번에 격파해야 돼요. 한꺼번에. 패러독스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회사는 싫어요. 개새끼들이죠. 그 새끼들이 게임을 쪼개 팔기 시작하면서 다른 게임들도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 새끼들은 게임계의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네, 자주 하는 말로는 호러 쌍놈의 새끼인거지. 전략게임을 잘 만들긴 하는데 요즘은 그 개발 역량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옛날에 비해서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새끼도 왜 안나오냐 이거. 이 새끼 왜 안... 뭐야 이거? 이 병신 새끼들 이거 또 뭐 공기인가 아이가 이거? 아이씨. 일단 얘들이 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지 뭐 저걸 잡든 말든 하지.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후대대중상. 저는 패러독스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저도 게임 자체는 재밌게 하기 때문에. 늘 내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말씀이지만 드린 말씀이냐, 그 새끼들은 좀 문제가 있어. Your warlord's bowels have turned to water and he runs from the fight. Better that he die than live. 최근에 유로파4의 그 뭐죠? 병신들이 DLC 잘못했다가 게임 작살난 적 있었죠. 아직 복구 못했지. 그리고 이 새끼들은 지금 뭐가 꼬였는지 지금 안 나와. 나오다 말다 그러네. 자, 이제 좀 나오나? 자, 모든 부대를 한꺼번에 해주시켜야 됩니다. 빅토리아스 당연히 DLC로 떡칠하겠지. 맨날 그렇게 해도 사주는데 누가 그걸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한데요. 예를 들면 사창가에 갔는데 창녀가 예를 들면 섹스를 못하겠어. 그냥 이제 입으로만 해드릴게요. 그렇지만 풀타임 가격을 받을게요.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사줬어. 그걸 사줬어요. 두 번째가도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또 사줘. 세 번째가도 그랬는데 또 그걸 사줘. 그럼 뭐겠어요? 누가 어떤 병신이 그걸 끝까지 해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입만 해주고 풀타임 가격 받으려고 그러지. 똑같은 거야, 패러독스 새끼들은. 사람들이 그걸 맨날 질질 싸면서 그걸 해주고, 좋아해주고, 그걸
인정해 주는데 누가 그걸 바꾸겠어요, 그 정책을. 내 생각에도 졸라 더러운 비유였다. 졸라 더러운 비유였던 것 같아. 자, 아무튼 이 친구들은 북쪽으로 합니다. 나도 방송을 했었지. 뭐야, 인도 뭔데? 빅토리아 1하고요. 빅토리아 1 했었죠, 나는. 빅토리아 1하고 나는 그거 했었었는데. 방송 뭐 있더라? 유로파 유니버셜리즈 3 했었다. 그걸 했었었는데 게임은 재밌지. 게임은 재밌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게임 엔진적인 문제도 있고 그냥 기술적인 문제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그 새끼들의 게임 판매 전략이 졸라 더럽기 때문에 결론은 안 하고 싶더라고요. 가끔 그냥 저 혼자 하긴 해요. 가끔 저 혼자 하긴 하는데 방송으로 하는 거는 저는 게임이 완성이 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루세이더 킹즈 2를 기다리다가 이제 뭐 3 나온 거죠? DLC 막 찍어내고 있긴데. 근데 모르겠다. 아, 그리고 그 새끼들 기술적도 졸라 부족해요. 그 구현하고 그런 거는 잘 하는데 그 프로그래밍 하는 기술력이 딸려가지고 그걸 그 새끼들의 욕심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엔진이 졸라 구식이란 것도 그렇고, 그지? 그 다음에 게임 렉이, 후반 게임 렉이 해결이 도저히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아마 그 새끼들 그거 멀티코어를 제대로 못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근데 DLC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 게임 많이 팔아서 돈 졸라 많이 벌었잖아, 그 새끼들. 게임 평소에 만드는 질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지. 돈을 쳐벌었으면 그걸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하잖아요. 그 왜 해줄까? 나는 유로파 4 같은 거 하다가 예를 들면 1700년대, 1600년대 가면 렉이 졸라 심해지거든? 옛날에 3도 그랬었어요. 4도 그래. 2도 그래. 크루세이더 킹즈 2도 그래. 크루세이더 킹즈 2도 이제 그 뭐야, 게임 끝날 때 되면, 게임 끝날 때쯤 되면 렉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거를 병신 새끼들이 개선을 안 해요. 개선을 못 해요. 개선할 능력이 없는 거죠. 야, 그런 걸 어떻게 게임이라 그럽니까? 그냥 그걸 어떻게 정상적인 게임이라 그러겠어요? 뉴어플. 예를 들면 거상 같은 것도 그렇지. 그 사실 뭐 거상하고 패러독스는 그 체급차가 너무 많이 나긴 하는데, 예를 들면 거상 같은 게임들도, 그 거상 같은 게임도 보면 엄청 오래된 게임이잖아요. 엄청 구식 게임이고. 근데 그 새끼들도 그 아저씨들 돈 주머니 털어서 돈 많이 벌었거든. AK하고 전에 조이온 그 새끼들 돈 엄청 벌었거든요. 거상이 옛날부터 캐시 아이템 정책이 그렇게 싼 그런 회사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게임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사줬어. 개나 소나 사줬지. 어른들이 사실 많이 사줬고 애들도 많이 사줬어요. 근데 개선을 안 해. 아직까지 1024 곱하기 768이야 회상도가. 거기서 확장을 못 해. 기술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기술력을, 그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그 돈 번 돈 가지고 게임에 재투자를 안 하거나, 그니까 맨날 이상한 뭐 신순이 아니면 흉순이 아니면 그 뭐야 무슨 그 뭐야 인도 신화에 나왔던 이상한 것들이니 아니면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정 떨어지더라 난. Chief, yes, yes, orders, yes. General, march. 자, 디미드로 합시다. 여튼 나는 병신 같은 게임은 가급적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자기를 기만하는 게임 회사 게임은 가급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들의 처우를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굉장히 많이 악화시키죠. 자, 살로나. 살로나 치고요. 졸라 많이 죽네. 불량배님 그 국내 게임에 대해 잘 아시잖아. 그거 해보셨어요? 그 거상 해보셨어요? 제 생각에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아시거나. 거상 해보셨구나. 저 항상 거상 그걸로 하거든요. 조선으로만 하거든. 그니까 그 뭐지? 나는 귀화의 서약을 안 써요. 아니 외국 장수나 그런 걸 안 쓰게 되더라고. 근데 그거 물론 그거는 이제 그 게임 전략이 요즘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각 나라별로 특색이 있어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전략이란 게 있었었는데 요즘은 전략이 없어. 거상에. 요즘은 그냥 무조건 그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 흉수 아니면 신수 아니면 뭐 사천왕 이런 거 뽑는 거. 그걸 뽑는 게 게임의 목적이 됐죠. 뭔가 좀 왜곡이 많이 됐지. 근데 정말 옛날 원시 고대 거상을 해보면 아마 그때 거상을 아는 분들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원시 고대 거상에는 그런 게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타 공격이 위주였어. 물론 장수도 기술도 있었지. 근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었거든. 평타 공격하고 그게 그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골라도 저걸 골라도 이제 어느 정도 꿀리지 않는 그런 맛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노력해 보면 잘 된다. 노력하면 된다. 아, 그런 캐치프라이즈는 별론데 아무튼 그런 식의 그게 먹히게 됐었고 그때 거상에서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안 그렇거든요. 지금 무조건. 기린 뽑다. 기린도 엄청 옛날이지. 사천왕 뽑기 뭐 그런 걸로 아예 그냥 체제가 바뀌어버렸지. 그걸 안 뽑으면 게임을 못하도록 바뀌었죠. 요즘은. 물론 지금 거상하는 사람들은 누가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전투 한번 하는데 2-30분 걸리는 아니 2-3분씩 이렇게 이상 걸리는 그런 게임을 하고 싶겠냐마는 지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야. 근데 그래도 그때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 로우 봐주기. 아, 압니다. 그 로우 바둑이보다 미친이 아닌가에 따라서 갈리죠 많이. 또 재밌는 게임이죠. 로우 바둑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게임에 대해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도 해보네. 지금도 거상 가끔 들어가서 해요. 근데 사실은 그냥 의미 없는 반복이지. 의미 없이 그냥 스킬 난사대 나오는 게임이지. 게임이 돼버렸어. 슬픈 일이죠. 자, 턴 넘깁니다. 어릴 때 참 그걸 재밌게 했었었는데. 네, 아무튼 패러독스는 좋았습니다. 네. 닐 패러독스 얘기를 누가 하실 때마다
네, 방송 들어서 가끔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누가 추천해 주실 때마다 내가 늘 하는데 그 얘기를. We shall rule our land by conquest. 야, 뭐 그게 없니? 페라독스는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좀 있지. 카르타고 이거 뭔데? 병력이 왜 이렇게 많아? 일단 카르타고의 상륙은 했습니다. 어메 그러지 마. 네가 그렇게 울어도 밥 안 줄 거야, 새끼야. 밥 시간이 돼야 밥을 주지. 라테나이 치고요. 토탈워도 엠파이어 토탈워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뭐 무슨 유닛팩 이딴 거 팔 때부터 정나미가 많이 떨어졌었었는데 많이 떨어졌었고 지금은 이제 팩션 무슨 그룹 이런 걸 있잖아 그 따로 판다고 막 꿀값을 떨기 이르렀는데 사실 그 짓거리 하는 거 보면 많이 꿀값 그 많이 그게 돼요 많이 좀 족같아 기분이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는 근데 게임을 보통 정가에서 하진 않으니까 Yes. March. Yes. Move. 저는 보통 Orders. Orders. 아무튼 그러니까 좀 한 걸음 밖에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게임이 급한 것도 아니고 게임이 적은 것도 아니고. Yes. 할 게임은 많고 시간은 yes. 없고 yes. 그렇게 된 거지.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옛날하고. At your service. On my way. Moving into position. 다 됐나? 뭐 없죠? 반달족 거점이 여기 이걸 먼저 하자. 자. 아 이걸 내가 안 했구만. 자 달라이다 칩니다. 자 턴을 아직 넘기죠. 넘기죠. 시티즈 스카일라인요? 그것도 DLC 계속 내던데. 시티즈 스카일라인을 옛날에 심시티 하던 제 심시티 방송을 봤던 분들이 해달라고 나한테 요청을 몇 번 했었었어요. 근데 제가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완성된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DLC 나오고 막 개발되고 막 패치 나오고 그딴 게임은 나는 방송을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일종의 원칙이죠. 근데 시티즌 스카일라인은 뭔가 이게 물론 뭐가 추가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추가되는 게 이제 무슨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조형물 이딴 걸 계속 추가하는 걸로 DLC로 팔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뭔가 까먹고 있다가 한 번씩 가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시티즌 스카일라인도 일종의 개발 중인 게임인 거죠. 개발 중인 게임이고 시발 놈들이 그 돈 벌어 먹으려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그게 난 만약에 Enemy King has gone to meet his ancestors. His lackeys now rightly. 도시를 만드는 게임을 한다 그러면 아니 심시티를 했으면 한 번 더 하지. 시티 스카일라인은 안 하지 않을까? 한다 그래도 한참 지나서야 하지 않을까? 아 근데 저는 모드는 안 해요. 원래 게임 할 때 항상 저는 원본만 해요. 한글 패치 말고는 저는 따로 뭐 안 해요. 아, 왜 그러냐? 근데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울지? 자, 달라이드 압락시켰고 뭐냐?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게 뭐냐? 아, 그 맞죠? 맞아요. 심시티5는 왜 그렇게 게임을 만들었을까? 게임을 캐주얼하게 만든다는 원칙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심시티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사실 게임을 캐주얼하게 만들지 않는 거잖아요. 삼국지, 꼬이 삼국지는 예를 들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하고는 별개로 게임을 캐주얼하게 만든다는 게 그 유저들의 어느 정도의 목표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심시티는 전혀 아닌데 걔들은 왜 자기 게임 스스로 말아먹고 있을까? 신기한 일이야. The enemy flee from the field like frightened goats. Hunt them down.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왜 자기 밥그릇을 그릇째 부숴버렸을까? Victory, General. Yes. Forward. General. Orders. Chief. Yes. Chief. Orders. 이 친구들은 다음 턴에 타라로 건너갈 겁니다.
service. Moving into position. Moving into position. No more moves. 쟤들 또 싸우네. Move out. Build tower. 자꾸 싸울래? Move out. No more moves. 싸울 거야? Build tower. March. 싸울려고 이거 싸울 거야. 응 그런 거 봤어요? 들었어요? March. General. 장키라 보유합니다. 비시징 세틀먼트. Yes, I captain. 지금 키도니아 포위하고요. 제너럴. 카르타고. Yes. Leaving the army. Forward. Destroy. Besieging settlement. Settlement under siege. Orders. Ready to sail. Yes, captain. Unable to move. Orders. Orders, destroy. Victory. Orders, leave. 디미디 포위하고. Destroy. Besieging. 아이고 잘못했다. 포위 이렇게 하면 안 돼. 시끄러. Lord, move. Destroy. 자 디미디 포위하고요. Begin the siege. Besieging settlement. 자, 턴 넘기죠. 한 턴 더 합시다. 한 턴. 자, 턴 넘깁니다. 자전! 아 자전! 오랜만에! 이게 또 자전 될 것 같은데? 보병 있네. 안 될 것 같다. 자전 그래도! 자전! 그렇지! 웬일이지? 아, 씨. 웬일인가 싶었더니 족같은 그게 있었네. 자 앙키라고요. 동로마가 공격해왔어요. 여기 자전이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통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번엔 투석기가 있네. 절대 내일 밥 6시 전에 안 줄 거야. 있으니까 닥치고 있어. 밥도 평소에 졸라 많이 먹으면 되지. 아무것도 없어.
이들 사령값이 있긴 한데 커피가 비싸. 근데 CQ보다 더 비싸. The enemy army runs. Now hunt them down. 워드로드 오브 더 에니미 아미 이즈 러닝 라이크 어 스타틀드 고트. 헌트 힘. 고츠 메이크 굿 이팅. 자, 얘기였고요. 뭘 살뜰려나? 네. 잔다르 끄고 확장팩 아니죠? 원본이죠. 자,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에서 서로마군입니다. 확장 배틀 하실 거죠?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는 미션들이 좀 어려웠어. 캠페인 미션들이 지금 생각해봐도 할 때도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 여기서 기다림. 아, 여기서 기다릴까? 잔다르크 미션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잘하실 겁니다. 얘들은 또 안 나오니? 씨발 다른 데 보고 싶다. 얘들 왜 안 나오지 또? 워드로드 is dead, slain by your brave warriors.
지금 전투로 전이겼는데요. 어, 이겼네. 다행이다. 자, 이번 턴까지만 합니다. 잠깐만, 이거 망했나? 베르베르 망했어요? 망했네? 방금 디미디 점령되면서 망했나 보다. 별꼴이야. 그러게요. 진짜? 카르타고 좀 보충해 주고요. 이 친구들 달라이다에서 사라로 직행합니다. 자, 타라 포위하고요. 다음 턴에 그러면은 캐릭터도 망할 겁니다. 얘는 캄푸스 바바리콘 포위하고 진행수 통진하고요. 제 친구는 에페소스로 하고요. 안케라는 지금 전멸 처리가 안 됐구만. 네, 저럴 줄 알고 보험으로 그 저 뭐예요, 보병 하나를 모집해놨지. 쟤들은 요거 부수고 교회 하나 짓습니다. 교회.
General! Move! Build tower! 기독교 우세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Build tower! March! Unable to move! Move out! Kill them! 자, 얘는 뭐 별 역할 못 할 것 같은데, 요 부대는 일단 동쪽으로 한번 가보죠. 얘들이 아까 그거예요. 그 유목민들 잡았던 걔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몇 승 몇 패예요? 140승 10패. 이따가 제가 그 좀 더 저녁에 더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상태를 보고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훈련 미팅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